자, 단전으로 집중이 잘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단전이 안 느껴지는 사람에게 단전을 쳐다보는 건, 조금 뭐랄까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자, 그런 경우에는 코끝에서 지수화풍 4대를 느끼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이 부분은 양성적이거나 열이 많이 올라거나 화가 많이 치미는 사람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몸이 아주 수동적이고 음성적이고 차분하고 그런 사람들은 해도 괜찮아요. 부처님 초창기에 가르쳐 주신 방법인데 그것이 뭐냐면 코에서 그 지수화풍 사대를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자, 숨을 내쉬고 들이킬 때, 자, 온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쉬고 들이쉬고 어느 때가 차갑고 어느 때가 따뜻하죠? 들이마실 때 차갑고 내쉴 때 따뜻해요. 이유가 뭐예요? 바깥의 공기는 차갑고 안에 있는 공기는 따뜻하니까 안에서 나가는 것은 따뜻하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은 차갑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숨을 들이킬 때이 온도를 보았을 때 차가움, 따뜻함이라고 알아차리면 그럼 뭐예요? 4대 가운데서 차가움, 따뜻함 뭐예요? 화대. 화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 습도를 한번 보자고요. 코에서 들어갈 때 촉촉해요? 아니면은 나갈 때 촉촉해요? 나갈 때 촉촉하다고? 들어올 때 촉촉하고? 사람의 코가 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다시 한번 잘 살펴보세요. 들이마실 때, 내쉴 때. 내쉴 때 촉촉해요. 그죠? 자, 봐보세요. 내쉴 때 집중을 해보세요. 그럼 내쉴 때, 이 뭐라고 할까, 그 촉촉한 것이 이코 밑으로 쫙 깔리는 게 있겠죠. 자, 상대적으로 드실 때는 건조해요.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현재 여기가 습도가 많아서 들이시는 것도 습도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내쉬는 게더 촉촉하고 들이시는 게 건조해요. 그래서 건조하고 촉촉함 뭐가 되죠? 수대가 되는 거예요. 자, 순수하게 코 속으로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만 한번 보세요. 이 바람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느끼는데 어려움이 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이건 뭐예요? 순수하게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풍대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예민하면, 자, 그래서 풍대를 먼저 느끼고 화대, 수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뭘 느끼냐면 코에 칠때 부딪히는 공기, 이걸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예민한 사람. 들이쉬고 내쉴 때 코나 혹은 뭐 이런 말이 괜찮을지만 코털을 부딪히고 나가, 공기가. 그러겠죠? 여러분들 입으로 숨 쉬면 안 되고 코로 숨 쉬어야 돼요. 이유가 뭐죠? 코 앞에서부터 저 안에까지 코털이 중간에 먼지들을 다 막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코를 통해서 들어오는 호흡은 정화가 된 호흡인데 입에는 그런 정화제가 있어요, 없어요?
입은 음식 들어가는 곳이라서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숨은 코로 들이쉬어야 된다. 자, 그래서 코의 벽에 부딪히는 것을 느끼면 그건 뭐예요? 그건 딱딱함의 지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대는 오히려 코에서는 제일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지대는 나중으로 주고. 가장 쉬운 것이 풍대야. 그래서 여기서 조금만 관찰력이 있으면 그러면은 화대, 수대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풍대, 화대, 수대. 무릎을 한번 끌어봐요. 풍대, 화대, 수대. 이런 식으로 알아차리고 마지막에 지대. 자, 이런 식으로 배 느낌이 약한 사람들 내 경우에만 한해서 이 코에서 느껴지는 수, 풍화수 지대를 그렇게 느끼면은 돼요. 이해하셨죠? 자, 이대로 잠깐 더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경행하고 하실래요? 조금 이미 설명했으니까 조금만 더 해보죠.
자, 코를 알아차리는 데 있어서 양떼를 알아차리는 게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들이쉬는 것은 그냥 내추럴하게 놔두고 내쉬는 호흡만 집중해서 알아차리면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자, 한 10분 정도 화장실 다녀오시고 옆에 보니까 물통에 물이 있더라고요. 찬물. 물좀좀 드시고 그리고 뭐 화장실 안 가실 분들은 바로 지금 경행 시작하시면 돼요.